최대 130도의 고온에서 스팀을 분사해 준다고 해서 샀습니다. 청소를 해보니 살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스팀이 나오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길린TV의 길린입니다. 오늘은 친구 따라 모던하우스에 갔다가 괜찮아 보여서 산 스팀 청소기를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품명이 매일 사용하는 안심살균 스팀 청소기라고 하네요. 예전에 제 스튜디오가 침수된 적이 있어서 그때 로봇 청소기가 고장난 이후로 바닥 걸레질을 잘 안 했거든요. 제가 좀 게으른 데다 걸레질을 몸을 숙여서 하자니 무릎도 아프고 청소를 안 할 핑계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걸레질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모던하우스에서 이 청소기를 보고 바로 지르게 되었습니다.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능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는 박스입니다. 연희동에 있는 모던하우스 매장에서 59,900원을 주고 샀는데 홈페이지에는 79,9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은 청소기 본체, 조립이 가능한 손잡이, 연결봉들, 봉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계량컵, 물걸레 2개, 설명서가 있습니다. 재질은 PP와 알루미늄이고 만듦새는 그냥 제가 산 가격대의 만듦새입니다. 사이즈는 가로 280mm, 높이 1150mm, 두께가 140mm네요.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청소기 본체에 연결봉을 껴줍니다. 연결봉이 낄 때는 뻑뻑한데 뺄 땐 더 뻑뻑한 느낌이라 한번 결합하면 다시 분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연결 브릿지도 껴주고 다른 연결봉에 손잡이를 껴줍니다. 이것도 되게 뻑뻑하네요. 결합이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브릿지에 연결해주고 걸레를 벨크로에 붙여주면 끝! 참 쉽죠? 사용도 간편합니다. 고무 뚜껑을 열어 물을 담아줍니다. 물은 계량컵으로 2컵 정도 넣으면 되더라고요. 아 근데 계량컵으로 물을 넣다 보면 이렇게 물을 주변에 막 흘리게 되더라고요. 계량컵의 주둥이가 좀 더 길어야 할 것 같아요. 물을 넣은 후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껑을 닫으면 물이 안 새더라고요. 이제 콘센트에 전원을 꽂아주고 전원 버튼을 누르면 끝! 설명서엔 한 30초 가열이라고 나와 있는데 30초가 안 걸리고 중간에 사용하다가 껐다 켜면 10초 내외로 스팀이 분사됩니다. 이걸 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스팀입니다. 최대 130도의 고온에서 스팀을 분사해 준다고 해서 샀습니다. 걸레 바깥면의 온도를 측정해 보면 50에서 6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따뜻한 스팀이라 먼지 제거에 유용한 것 같아요. 코드 길이가 6m라 집이나 제가 일하는 공간에서 사용하기 충분한 길이입니다. 유선의 단점이라면 선이 있어서 걸리적거린다는 게 있죠. 반대로 무선은 또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 정리는 이렇게 코드 전용 거리에 걸어주면 됩니다. 5.5cm의 나름 슬림 헤드와 90도 각도 조절로 좁은 틈새, 먼지가 쌓이기 쉬운 가구 밑까지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패드가 최고급 극세사라고 하는데 뭐 그냥 그런가 봐요. 극세사니 바닥지 손상은 적겠네요. 패드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3중 구조 설계로 나름 과학적으로 설계됐네요. 패드가 더러워지면 화면에 보이는 URL에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저는 집이랑 스튜디오에서 청소를 해봤는데 강화마루, 대리석, 목재, 타일, 아기매트, 장판 등 다양한 바닥재에서 청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게도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지 1.32kg 으로 가벼운 편입니다. 거치대가 없어도 이렇게 셀프 스탠딩이 가능하고요. 잠깐 청소를 한번 해볼까요? 청소를 해보니 살균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스팀이 나오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청소기 안에 물이 없을 땐 이런 소리가 나네요.
간만에 리뷰도 할 겸 청소도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예전에 무릎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청소 중에 무릎을 안 구부려도 되는 게 너무 편했고 스팀이 나와 심리적으로 뭔가 좀 더 깨끗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제품인데 여러분들은 리뷰를 보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안녕!